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1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차식, 우리 앞에서 배웠던 1차식 가지고는, 1차 부등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이고, 별 내용이 없어요. 모른다 하더라도 잠깐만 봐도 다 기억나는 내용이고,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달라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버리면 방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절대값이 나온 식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절대값은요, 딴 거 필요 없고요. 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절대값 식이 나오면 그 절대값 식 안에 통으로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기준으로 그 값이 0보다 크게 하는 값, 0보다 작게 하는 값 두 가지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래프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정식이나 부등식 파트 나중에 그래프의 형태를 넘어가게 될 건데, 일단 요 내용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래프를 못 그려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a가 b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x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a와 b 사이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요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이거예요. 얘는, 일단 얘는요,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절대값 X라고 돼 있다.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얘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만약에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우리 원칙으로 수학에서 절대값의 의미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뜻합니다. 맞죠? 절대값이라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말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보다 작다는 말이고, 결론적으로 수직선상에서 따지면 원점이 여기 있으면 원점으로부터 1 거리에 떨어져 있는 요 값과 요 사이의 값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갖다가 없기 때문에 1은 되면 안 되고요. 뭐 요렇게 해서 범위 자체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로 나타내는데, 얘를 원칙으로 따진다면 이거예요. x가 0보다 크다면, 크거나 같다면, x가 0보다 작다면, 같다는 둘 중에 어느 한쪽에 붙여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면 얘가 양수죠. 얘가 양수가 되어버리면 얘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그대로 나오죠. 절대값 풀면. 그래서 이때 양수일 때는 절대값 x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식 자체는 x는 1보다 작다가 되어버려요. 두 번째, 절대값 x가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x 값이 음수라. 그럼 여기 있는 값이 음수니까 얘 풀고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맞죠? 맞지?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x가 1보다 작다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들이 연립한 식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1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원칙입니다. 왜? 이거 이렇게 말고 쌤 책에서처럼 내가 도와줄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요렇게 간단하게 풀면 안 됩니까? 요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푸는 게 맞죠. 근데 식을 복잡하게 꼬아놓으면요, 절대값 안에 x가 나오든가, 아니면 절대값 밖에 x가 나오든가, 아니면 절대값 식이 두 개 이상이 나오든가, 이런 식으로 될 때는 무조건 어떻게 푼다? 식을 다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고, 내가 흔히 얘기하는 이 정도는 말하세요. 요렇게 해서 뭐 여기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 쌤이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얘가 A로 될 수 있는 값이 두 개 있죠. 플러스 A도 되고 마이너스 A도 됩니다. 맞죠? 그 해를 두 개 찾고 요 모양 따라가서 뭐 해라? 사이 값으로 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답은 X는 그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쌤이 요거 요렇게 나왔을 때는 쌤의 가장자리 값으로 가라, 내가 요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장자리가 뭐예요? 양끝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a와 a가 있으면 얘보다 왼쪽이거나 또는 이거보다 오른쪽. 그래서 답은요, x는 마이너스 a보단 작거나 또는 x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적어줘야 돼요. 근데 이 내용 어렵다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지.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푸는 겁니다. 구간 나눠서 푸는 게 쌤으로 푼 거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보다는 구간 나눠서 푸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위에 거 정도는 금방 푼다. 자, 일단 사이값, 가장자리값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푸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봐라. 일단 얘는요, 보세요. 문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값 안에 문자가 나와 있고 나머지에는 문자가 없어요. 맞죠? 이럴 때는 한 방에 풀 수 있다. 어떻게?
2x-1이라는 놈이 3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돼도 얘는 등호가 성립하거든요.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로 가정해놓고 값을 구한 다음에 쌤 요게 뭐 사이값의 형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1 더하면 마이너스 2, 2x, 4 되고요. x는 마이너스 1, 2. 이게 답이에요. 근데 원칙으로 푼다면 어떻게 하냐면 자 원칙으로 푸는 것도 보여줍니다. 요 다음 문제가 원칙으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원칙으로 푸는 거는요. 절대값 안에 값이 0이 되게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2x-1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2분의 1이죠. 맞나요? 그래서 답을 어떻게 푸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닌데요. 자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와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풀고요. x가 2분의 1보다 작아버리면 얘 어떻게 나와요? 이거 중요한 거야. 쉽게 안 나옵니다. 보세요. 2x-1보다 작아버리면 뭐 그러니까 저 뭐야 2분의 1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었다. 0 집어넣었다 가정하자. 그러면 안에 음수 되죠? 그럼 얘는 지금 안에 게 음수야. 절대값은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음수면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 요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얘 이용하면 마이너스 2x는 2와 작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돼버려요. 됐니? 그냥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내가 가정으로 얘를 잡았기 때문에 이 조건과 이 조건의 공통애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2분의 1보다 작다. 이게 답이에요. 자 이쪽도 구합니다.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 안에 게 양수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2x-1은 3보다 작다가 돼버립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중학교 들어와서 더 쌤뺄쌤 배우고 인수분 해오고 루트, 무리수 루트 배우고 지금 그거 모르는 문제 못 풀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내용 하고 있을 때 반오세요. 나중에 되면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풉니다. 그때 되면 못 알아듣겠죠. 지금 안 해놓으면 2x는 4보다 작고요. x는 2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러한 가정 하에서 내가 답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들 둘의 공통을 잡아서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대 2보다 작다고요. 답이 두 가지 나왔기 때문에 또는으로 바꾸는 거고 얘들 둘이 또는으로 바꿔버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도 되고 2분의 1보다 작아도 되는데 2분의 1도 되고 2분의 1보다 커도 되고 2보다 작아도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버리면요. 수직선을 봐줄게요.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2분의 1인데 얘는 요렇게 나와요. 맞죠? 두 번째 거는요. 2분의 1 색칠하고 요렇게 나오죠. 맞지? 이거 그래서 답으로 읽을 때는 요렇게 한꺼번에 읽는 거고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예요. 자, 이렇게 푸는 놈이랑 이렇게 푸는 놈이랑 속도 차이는 훨씬 차이 많이 날 겁니다. 근데 원칙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니?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게 번거로워요. 이것도 마찬가지 공식화되어 있는 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고 x-1이라는 놈이 기준이잖아.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0되게 만들어라는 게 기준이니까 얘가 0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이 기준이죠.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얘가 0되게 되는 놈은 1이에요. 그러면 자 기준은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클 때랑 간단히 오른쪽에 보통 크다 쪽에 붙여주기 때문에 간단히 여기 붙였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자. 그러면 x-1이 3하고 5 사이다 라고 돼 있는데 x가 1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로 나옵니다. 따라서 식 자체는요 얘는 지금 가정이죠. 얘는 내가 가정하고 푼 거예요. 둘 다 첫 번째 가정 x가 1보다 작다면 얘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값들은 부호를 반대로 달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1 빼면 2 마이너스 x 4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요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가정한 식 가정한 다음에 그 식으로 내가 답을 구했는데 얘와 얘 공통이 실제 답이 된다고. 자 만약에 x가 1보다 작은데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 나왔다 그러면 답은 5는 안 돼요. 100도 안 된다고요. 왜? 1보다 작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시작했거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공통을 적어줘야 되고, 그 공통이 뭐냐면, 자, 쌤, 수직스, 1차는 수직스는 지금 안 그립니다. 마이너스 4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랑 1보다 작은 거의 공통은 이거예요. 두 번째,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식을 풀어버리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이고, 그럼 절대값 풀고 나올 때는 플러스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X-1을 달고 그대로 나오죠. 그럼 양변에 1 더하면 4X6 맞죠? 그래서 X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 요 가정하에서 요러한 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얘들 둘이 공통을 적어야 되는데, 어차피 얘들 둘이 공통은 얘예요. 맞죠? 이 안에 다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4,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이 문제는 어떻게 된다? 끝난 거죠. 맞죠? 원칙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지금 앞쪽에 봤을 때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공식이 뭐였냐면 요 세 번째 거 책으로 보세요. 쌤이 분필돼 있어서 가는데, 세 번째 거 보면 절대값 x가 a, b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작은 거를 왼쪽, 큰 걸 오른쪽. 둘 다 플러스 붙여서 작은 걸 왼쪽, 큰 걸 오른쪽. 두 가지로 풀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 수는 있어요, 공식으로. 그럼 뭐야? x-1이 둘 다 뭐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 되죠. 작은 게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양변에 1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 되죠. 그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빨리 풀린다고요. 또는 x-1이 둘 다 양수로 했을 때는 그대로죠. 맞지? 그게 이 식이기 때문에 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두 가지로 적어줘야죠. 이렇게 또는 해서. 알겠나요? 절대값 나오는 거 못 풀면 뒤에 2차 분응식 접어야 됩니다. 2차 분응식은 1차 분응식보다 훨씬 계산이 복잡해요. 근데 절대값 나오는 식보다 2차 분응식이 형태, 문제의 형태도 비슷하고 절대값도 튀어나오기 때문에 못하면 진짜 접힙니다. 이거 수학. 분명히 난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 얘기할 때는 들으라고. 자, 아까처럼 공식으로 풀면 좋겠지만 보세요. 공식이 아닌 공식을 못 쓰는 케이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 풀어봐야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값 안에 x가 아닌 밖에 x가 나왔을 때, 두 번째 절대값 덩어리가 두 개 이상 나왔을 때. 자, 절대값은 시험에 세 개까지 나옵니다. 알겠어요? 절대값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떤 번거로움이 있는지는 지금 이거 보면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절대값 안의 값이 0 되게 하는 값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럼 얘의 기준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맞지? 자, 본다. 이제 수익선 꺼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1이라는 기준으로 첫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 두 번째는 색칠해서 오른쪽, 이렇게 두 가지 나눠놓고 풉니다. 자, 이게 가정이에요. 봐야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집중 안 할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가 나오고요. 풀립니다. 단, 절대값 풀릴 때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했어요. 됩니까? 다시. 첫 번째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이 안에 집어넣으면 이 안에 무조건 음수 나온다고요. 절대값 안에 값이 음수 나올 때는 무조건 풀 때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달아놨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4X, 얘 6,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가 되죠. 근데 실제 답은 이게 아니에요. 왜? 내가 가정한 게 뭐였어요? 이거 가정한 거 식을 안 적었네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였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로 나와야 돼요. 다시 얘기하는데 얘랑 이 가정이랑 그 가정을 통해서 구한 답이랑 공통의 범위가 답이 됩니다. 두 번째, 자, 가정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이 가정하에서 또 답을 구하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 여기 집어넣으면 같다는 어디 붙여도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0 집어넣었다. 그러면 양수 나오죠. 그럼 얘는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이항하면 마이너스 X. 이런 거는 내가 지금 정리 안 해줘도 되죠.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하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맞나요? 지금 문제상으로 봐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지금 뭐는 나왔어요? X가 이 마이너스 2번 작아야 되죠. 이거 공통 범위 안 나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는 없죠. 따라서 여기는 뭐가 돼요? 해가 없어. 되나요? 그러면 전체 답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1번 전체 답은 여기에 적혀 있는 거 다 적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없는 거는 굳이 적을 필요 없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됩니까?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이 2번 문제는요,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이제 시험에 이런 게 나오죠. 시험에는 절대값 포함된 식 그냥 덩어리로 나옵니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문제 난이도는 쉽겠지만. 항상 얘기했어요. 쌤이 얘기했던 거는 첫 번째,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도록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라. 이거 기준 뭐예요? 기준 뭡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거든요. 대답하세요. 절대값 안이 0 되게 하는 값을 기준으로 잡아라 했죠. 지금 얘의 기준 뭔데요? 마이너스 1이죠. 화정이 이거 뭐야? 3. 자, 마이너스 1하고 3을 기준으로 했죠. 그러면 아까는 기준이 하나였으니까 덩어리가 몇 개 생겨요? 두 개 생기겠지만 5번에는 덩어리가 세 군데 생깁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두 번째 덩어리는 뭐 색칠은 나중에 붙여야 되지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쪽. 세 번째는요, 3보다 큰 쪽.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의 범위가 생겨요. 만약에 절대값이 세 개가 된다면 범위는 네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을 네 번 해야 돼요. 그게 번거롭겠죠. 자, 합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자, 식 정리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집어넣자 라고 해버리면 이 안에 부호 뭐 돼요? 이 안에 부호 뭐 됩니까? 마이너스 나오죠. 얘 부호 뭔데요? 이 안에 부호 뭔데요? 다시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하나만 생각해. 마이너스 2라는 거 있죠? 집어넣어서 부호 읽으라고요. 집어넣으면 부호가 뭐 되냐고요?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부호 뭐 나와요? 플러스 나오죠? 맞니?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식에서는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부호 반대로 나오고, 이 식에서는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나오면 플러스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나옵니다. 양수라서. 이 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6보다 커요. 자, 마이너스 2x는 4보다 크고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가정하에서 푸는 답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는 그냥 이거니까. 두 번째, 5번에는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있다. 그리고 보통 같다는 크다 쪽에 붙여주라 했어요. 어디 쪽에 붙여도 답하고 영향이 없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 0 있죠? 0 집어넣어서 부호 일단 찾아. 얘 부호 뭐 돼요? 플러스 되죠? 얘 부호 뭐 됩니까? 플러스 됩니다. 둘 다 플러스죠.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이거? 둘 다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맞죠? 그럼 이거 X 없어집니다. 그러면 4가 6보다 크다는데 4가 6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따라서 여기는 해가 없어. 해가 없지만 얘랑 얘랑 공통 찾으면 당연히 또 해가 없겠죠. 원칙으로는 해가 없다가 나오면 안 적어도 무관하지만 얘하고 얘하고 공통 찾는 버릇부터 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얘는 어차피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다. 자, 세 번째 계속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뭐야? 3보다 큰 쪽이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해버리면 4라고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이거 양수 나오고 이것도 음수 나오죠. 맞지? 그러면 양수 나왔으니까 앞에 거는 X 플러스 1, 두 번째 거는 음수 나오니까 어떻게 나와? 부호 반대로. 얘가 6보다 크다가 되고요. 얘 정리하면 2X-2가 6보다 크다. 2X는 얼마보다 크다? 8보다 크다. X는 4보다 크다가 돼버려요. 됩니까? 됐어요? 자, X가 4보다 크다. 근데 이거 두 개의 공통을 내가 답으로 적으라 했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큰 수는 뭐예요? 그냥 4보다 큰 수예요. 맞나요?
자, X는 답은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거 전체 답을 다 적어줘야 돼요. 당연히 연결고리가 없으면 또는으로 바꿔야 되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지만 또는 X는 4보다 크다가 됩니다.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